말라기 선지자부터 세례 요한의 등장 사이에는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존재하죠. 말라기를 읽고 마태복음을 펼친 독자는 순식간에 약 4세기를 뛰어넘은 셈입니다. 성경만으로는 이 기간에 일어난 일을 알 수 없죠. 하나님은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 전까지 자신의 백성을 향해 침묵하셨습니다. 이 400여 년의 시간을 신구약 중간사 혹은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은 많은 왕조의 발흥과 쇠퇴를 단숨에 뛰어넘고 독자를 거대 제국 로마로 안내합니다. 독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 구약에서 발견할 수 없는 유대교 분파들을 만나게 되고 수전절 같은 새로운 절기를 보게 되죠. 분봉왕 같은 낯선 단어도 발견합니다. 때문에 성경, 특별히 신약을 이해함에 있어 신구약 중간사에 대한 공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 문화적 배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첫 단추가 되죠. 문제는 중간사에 대한 연구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중간사를 연구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들로 구약성경, 신약성경, 외경, 위경, 필로의 저작, 요세푸스의 저작, 헬라 및 라틴 저작, 사해사본, 탈무드, 미드라시, 미시나 같은 라삐문헌, 고고학의 증거 등이 있지만 분명히 제한적이고 불확실한 내용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간에 주목하고 이 기간에 대해 공부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약 400년의 기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적 차원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성경은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하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때는 무엇일까요? 약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중요한 몇 사건을 공통적으로 언급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두 가지만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첫째,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소위 오현제라 불리는 다섯 명의 황제가 통치할 때까지 약 200년 동안 계속된 로마의 평화를 뜻하죠. 외국과의 크고 작은 전쟁과 내부의 반란 등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로마가 영토 확장을 최소화하면서 상대적으로 평화를 누린 시기임은 분명하죠. 로마는 이 기간 동안 정복 전쟁을 통해 영토를 넓히기보다 국경을 요새화해서 수비하는 데 집중했고 그에 걸맞게 군대를 재편했다고 합니다. 공병을 집중적으로 육성했는데 자연스레 보병은 쇠퇴하게 됐지만 육성된 공병으로 인해 로마의 토목 기술이 크게 발전했다고 하죠. 이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약 28만 킬로미터의 잘 뻗은 도로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같은 길은 사도 바울과 같은 많은 전도자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되죠. 두 번째는 언어의 통일과 70인역의 탄생인데요. BC 336년 약관의 한 젊은이가 암살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마게도니아의 지도자로 등극했습니다. 바로 알렉산드로스죠.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는 한 번도 통합된 적 없었던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자신의 발 아래 내려놓은 전쟁의 전문가 필리포스 2세였습니다. 필리포스 2세가 죽자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놀랍게도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 전역을 순식간에 장악하고 페르시아 원정의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마게도니아인이었던 알렉산드로스는 그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으로 그리스의 문화를 존중하게 됐다고 하죠. 알렉산드로스는 정복한 여러 지역에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우고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를 융합한 헬레니즘 문화를 탄생시켰습니다. 역사가들은 알렉산드로스를 정복자인 동시에 헬레니즘 전파자로 기록하죠. 본래 팔레스타인이나 지중해 연안은 아람어 등을 많이 사용하지만 알렉산드로스가 정복한 이후 헬라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언어의 통용은 복음 전파에 큰 유익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통일된 헬라어로 70인역이 탄생하게 됩니다. 70인역이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6명씩 선정된 72명의 번역자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말하죠. 70을 의미하는 라틴어 셉투아진트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수비법에 따라 LXX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70인역에 대한 작업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BC 285년부터 247년경까지 이루어졌다고 알려지는데요. 70인역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죠.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 공부하기 좋은 몇 가지 책을 추천해 드릴 텐데요. 옆에 보시면 쭈루룩 나오죠. 한국분이 쓰신 것도 있고요. 외국 저자들이 쓴 것들도 있는데 이런 책들을 잘 살펴보시면 신구약 중간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침묵하셨지만 여전히 역사 속에서 개입하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를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신구약 중간사의 의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른미디어는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지속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채널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